자, 일단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 배경부터 정리를 하죠. 자, 지난 시간에도 흥선대원군이 즉위하던 당시, 권력을 잡던 당시에 국내 국외 배경 정리했었죠. 국내 배경은 세 단어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세도정치, 삼정의 문란, 그리고 농민봉기. 이런 상황에서 즉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것들은 제2차 아편전쟁, 그리고 세트로 나오게 되는 마무리 조약, 베이징 조약, 요거 두 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게 미친 우리나라의 두 가지 영향. 첫 번째 뭐였니? 일본? 중국 중심의 세계관 붕괴. 그리고 두 번째, 러시아와 국경을 하면서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했다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이었죠. 자, 이런 상태에서 흥선대원군 본격적인 대외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뭐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은 여러분들이 뭐 쇄국정책이다, 외국과의 교류를 거부한다 라는 기본적인 틀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자, 일단은 처음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은 이런 배경 속에서 즉위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대외세력은 어디가 되는 걸까? 러시아가 되겠죠. 왜? 청나라는 이미 알던 애, 친한 애. 그리고 일본은 이미 알고 있는 애.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한 수 아래로 보는 애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새로운 위협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장 위협인 상황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갖다가 걱정하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인데, 그 흥선대원군한테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대감, 요즘 러시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지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렇게 오랑캐들은 오랑캐로서 막으라고 했습니다. 이이제이라고 하죠. 중국 쪽에서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오랑캐는 오랑캐로서 막으라. 위협적인 애들이 있다면은 다른 위협적인 세력을 끌어들여서 걔네들끼리 싸우게 하면서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EJ라는 방법을 씁시다. 러시아 우리가 막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립시다. 프랑스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자라고 의견을 냅니다. 프랑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였을까? 자,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1학기 말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항상 프랑스를 떠올려라. 그리고 프랑스는 나오게 되면 항상 역시 반대로 이 단어를 떠올려라 라고 했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천주교입니다. 이야, 기억하는 사람 하나 있었다. 여섯 반을 돌아다니는 딱 두 명이 기억하고 있었어. 자, 얘네 세트입니다. 한국사 공부할 때 항상 세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천주교 나오면 곧바로 프랑스 연결시키시고요. 그리고 프랑스 나오면은 모든 사건들이 다 천주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항상 붙어다니는 세트입니다. 자, 그 이유는 프랑스가 우리나라 천주교 포교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래서 프랑스, 왜 얘네가 우리를 도와주겠냐라고 하니까 프랑스는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있다. 천주교 포교를 갖다가 허용해 준 후 그 대가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해달라라고 요청하면은 프랑스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 아저씨가 흥선대원군한테 건의를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들어보니까 그럴만해요. 뭔가 이제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흥선대원군의 천주교라든지 프랑스에 대한 태도가 문제인데요. 흥선대원군은 원래 천주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었을까, 적대적인 사람이었을까? 적대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흥선대원군 출신 자체가 몰락한 왕족이었죠. 주변에 몰락한 양반들 많았겠지. 천주교 신자들 어느 쪽에 많다? 몰락 양반들 사이에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천주교 신자들이 원래 많았기 때문에 천주교? 그래, 들어줄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자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 즉 천주교시라는 기본적인 사람들이 있죠. 양반 유생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흥선대원군한테 대감마님 이번에 권좌에 오르셨는데 기념으로 천주교 신자들 한번 쓸어버리시죠.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알았어,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서 좀 밀어놓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식의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흥선대원군도 그것에 대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해서 그 제안했던 사람을 시켜가지고 프랑스와 접촉을 시도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결과 얘기할게요. 실패입니다. 프랑스가 이런 걸로 러시아 견제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거 제안했던 사람, 이 사람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라는 거는 그냥 실패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나름대로 프랑스 기대했는데 니네가 천주교 포교 허용해주면 니네가 러시아 막아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준대. 자, 삐졌죠. 어떻게 하겠니?
화풀이하겠지. 그래서 곧바로 이 사건이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병인 박해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천주교 신자들 대략 한 8천여 명이 처형당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던 프랑스인 선교사들과 프랑스인 신부까지 죽음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프랑스 천주교 신자에 대한 탄압이 있었던 병인 박해가 있었고 이거를 구실 삼아 이거에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서 프랑스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인 양요로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프랑스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일단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프랑스가 쳐들어왔습니다. 병인 양요입니다. 그리고 신미 양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왔게? 미국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수능 선택 과목으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4, 5, 6단원만 띄어서 하나의 단원 교과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수능으로 따로 출제되던 시절에 수능 10번 볼 때 7, 8번 나오던 것이 병인 양요, 신미 양요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고 줄거리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차이점들 가지고서 문제 내기 쉽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표로 정리하면서 한 번쯤 짚어볼 거예요. 사실 사건 줄거리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쳐들어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대비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서양 애들이 쳐들어올 거다라고 대비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바보는 아닙니다. 했습니다. 왜? 이미 옆에서 털리는 누군가를 봤었죠. 누가 털렸다? 중국이 털렸죠. 얘 어떤 경로로 털렸니? 서양에서 오면은 걔들이 배를 타고 와서 강 타고 올라와서 수도를 텁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은 경로로 온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어디로 올까? 한강 타고 올라와서 서울 오겠죠. 자, 그래서 한강 하구에 있는 섬에다가 이미 여러 가지 요새를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가 어디가 될까? 강화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배경이 있으면은 침략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침략하게 되면은 주로 강화도를 무대로 전투가 벌어집니다. 누가 이길까? 서양 애들이 이깁니다. 서양 애들 한두 명 죽을 때 우리나라 군인들 한 10명 넘게 죽습니다. 무기 자체가 차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조선 사람들이 워낙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강렬한 저항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쳐들어온 목적은 뭐니?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 힘을 보여줘서 야, 우리 이렇게 무서운 거 봤지? 그러니까 빨리 뭐 하자? 문호 열고 우리랑 장사하자. 문호를 개방시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몇 대 때려보는데 조선이 맞고도 끄떡 안 해요. 오히려 더 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안 되겠다. 그냥 가자. 지금은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알아서 퇴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줄거리로 끝나는 것이 두 사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되겠습니다. 싸우는 배경 각각 다를 거고요. 침략해오는 거, 배 타고 오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근방에서 싸운다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저항한 다음에 알아서 퇴각하는 것까지 주요 줄거리는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사건들별로 이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국가부터 볼까요? 병인양요 때 쳐들어온 애는 누구다?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배경이 됐던 사건, 원인이 됐던 사건. 자, 병인 양요의 배경은 뭐가 되겠니? 병인 박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 쳐들어올 때, 뭐가 빠졌지? 배경. 상대편 제도 가젓이 있습니다. 해군 사령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로즈라는 아저씨가 오고요. 그 다음에 조선군 장수가 맞서 싸웁니다. 병인 양요 때는 양헌수라는 아저씨와 그리고 이제 한성근이라는 아저씨가 잘 맞서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싸운 장소. 이거는 이제 서울 쪽으로 조금 들어와서 있는데요. 어차피 강화도 근처입니다. 문수산성이라든지 아니면 강화도 한복판에 있는 정족산성이란 곳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온 김에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약탈해 갑니다. 이때 강화도에, 강화도는 예로부터 북쪽에서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피난 가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의 중요한 문서들, 사본들을 여기다 보관해 놨었습니다. 규장각 기억나세요? 왕실 도서관이죠. 그거에 바깥에 있다라는 의미의 외규장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외규장각 도서,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외규장각 의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약탈당합니다. 자, 병인양요에서 체크하는 주요 사건들입니다. 자, 그렇게 벌어졌던 일들이고요. 책에서 한번 더 보시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요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책에서 줄거리 본 다음에 신미양요도 똑같이 보고 그리고 이 두 사건 좀 정리하면서 외우는 법들까지 체크하면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자, 일단 책 보시면 흥선대원군 서양 세력의 통상 수교 요구가 군사적 침략으로 이어진다고 여겨서 거절합니다. 러시아의 남하가 위협이었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여서 러시아의 위협을 막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그 당시 여론에 따라서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신자 8천여 명을 처형하는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 사건을 일으킵니다. 병인 박해 되겠습니다. 1866년이네요. 자, 그리고 프랑스는 이 병인 박해를 구실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며 병인 양요를 일으킵니다. 프랑스 함대에 로즈 제독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로 왔고 한강까지 좀 올라오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강화도에 침입해서 강화도를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한성근의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양원수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싸웠고요. 그리고 결국 프랑스군 강화도에서 철수합니다. 사실 조선인들이 훨씬 많이 죽습니다. 그러나 얘네들 와봤자 군함 몇 척 와요? 10척도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백 명 단위 왔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몇천 명이 죽어나간다 하더라도 얘네들 몇십 명 죽는 게 굉장히 커다란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스스로 물러가는 것이 병인박해, 병인양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각하던 프랑스군 강화도의 외교장각검을 불태우고 여러 가지 문화유생과 재물을 약탈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더욱 강경해졌고 천주교 신자에 대한 박해도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스스로 퇴각한 건데요. 걔네들 입장, 프랑스 입장에선 스스로 퇴각한 거지만 조선 입장에선 다릅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막아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서 저놈들이 쫄아서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병인양요 보셨고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다루는 사건들이 한 6가지 정도 돼요. 사건 순서대로 좀 이쪽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병인 박해부터 시작이 돼서 그다음에 두 번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있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방금 보신 병인 양요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오페르트 도굴 사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미 양요 있고요. 마지막으로 척화비 건립까지 있습니다. 자, 요 사건들이 있는데요. 제일 위에 요 두 사건 순서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요 사건 순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배경이 됐던 것들 이야기되기 때문에 저 3, 4, 5, 6번 순서는 좀 헷갈리더라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병인박해 제너럴 천번호 사건 순서는 몰라도 되지만 저 사건들이 병인양요 이전이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신미양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직 설명 안 된 두 개의 사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좀 보죠. 신미양요의 주인공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과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 몽땅 다 주인공은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아시아에 관심이 많아요.
걔네들 서쪽으로 태평양 건너오게 되면 바로 도착하는 데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이미 예, 이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1866년 그리고 얘 1871년이거든요. 자, 1866년부터 71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죠. 이미 미국은 일본에 들렀고 일본을 개항시켰습니다. 베이징 조약 쪽 이미 2차 편전쟁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중국보다 조금 빠르게 개항을 했는데 예, 그 개항시킨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미 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일본도 개항시켰고 그래 조선도 한번 해볼까라고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벌였던 첫 번째 사건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인데요. 자, 제너럴 무슨 뜻? 장군이지.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셔먼 장군 호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활약했었던 셔먼이란 아저씨가 있었고요. 군인입니다. 그 아저씨 이름을 딴 배입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 호, 미국 군인의 이름을 딴 상선이에요. 장사하는 배입니다. 물론 이 당시 상선들이 대부분 대포는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무장한 배긴 해요. 얘가 평양으로 옵니다. 평양에 와서 얘들아 우리 장사하지 않을래? 라고 외쳤습니다. 자, 평양이면은 역시 강 따라 올라가겠죠? 무슨 강 따라 올라왔을까? 평양에 연결되어 있는 강, 대동강이죠? 그래서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까지 왔고 외쳤습니다. 장사하자 얘들아.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겠죠.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입니다. 그래서 안 되라고 외쳤지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갑자기 행패를 부립니다. 안 된다. 그냥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먹을 것도 주고 땔감도 주고 물도 줬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야 장사 안 하는 게 어딨어 해 이 새끼라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욕하면서 행패를 부렸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분노한 평양의 관민들이 예, 관민이라는 건 관 관청에 속한 공무원들과 군인들 거기다 백성들이 빡쳐서 이 배를 몽땅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몽땅 다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렇다면은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 얘네들은 되게 얌전하게 왔다. 얘들아 우리 장사하지 않겠니? 그래서 평화스럽게 왔는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잉 반응해서 불태워버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더 껴있어요. 그 당시 이 지역을 총책임지고 있었던 평안감사가 박규수란 사람입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할아버지가 좀 유명해요. 박지원 아저씨 되시겠습니다. 박지원 아저씨 기억나세요? 실학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북학파, 서양 문물에 관심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규수는 이 박지원 선생의 손자이자 우리나라 개화파의 가장 중심 인물입니다. 서양 문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공격명령 내렸을 정도면은 얘네들의 행패가 좀 컸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걱정은 접어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예, 이 배는 불타버렸고 사람들은 몽땅 죽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뭐 무선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 이 배는 어떻게 된 거니? 그냥 우리 조선 쪽에 간다라고 한다면 행방불명된 배였겠죠. 그래서 이 배의 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소문하다가 우연히 이 배의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알려지게 되느냐? 병인양요 때문에 그래요.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함대가 왔다 가게 되면서 그때 프랑스 신부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들이 같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 있대라고 해서 수소문하다 보니까 우리 몇 달 전에 평양 쪽에 배 하나 왔다가 이양선 하나 와서 행패부리다 불탄 적 있다라고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행방불명됐던 제너럴 셔머너가 사실은 조선에 가서 불탔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미국이 알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쳐들어왔던 사건이 신미양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하나의 구실이죠.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한 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다른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도굴이 뭔지는 아시죠? 무덤 파헤치는 겁니다. 근데 파헤쳤던 무덤의 대상이 남연군 묘였기 때문에 남연군 묘 도굴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건은 일단은 오페르트라는 사람, 유택의 독일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땠던 사람이냐, 미국 상인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 일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선과 장사 좀 할 수 있을까라고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나섭니다. 제가 조선 좀 잘합니다.
제가 가서 해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가서 뭘 했느냐. 아, 나름대로 괜찮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조선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갖다가 인질로 잡고서 담보로 잡고서 협상을 요구한다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좀 잘못됐습니다. 아, 자, 남연군 묘.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흥선대원군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의 집권자의 아버지 묘소를 파헤쳐서 그 시체를 꺼내서 인질로 잡고서 그리고 그걸 담보로 해서 협상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오페르트 되겠습니다. 그나마 사실 실패했던 사건입니다. 아, 자. 사실 이 묘가 보통 묘가 아닙니다. 조선 사람들은 조상의 묘를 갖다가 풍수질이 좋은 데다 쓰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름대로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좋은 곳에 묘를 써요. 능력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풍수질이 좋은 곳에 있는 남의 묘를 갖다 몰래 파헤칩니다. 그리고 안에 있었던 관을 파내고 시체를 꺼내요. 그 다음에 자기 조상 묘소를 시체를 갖다 몰래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묘소가 우리 묘소냐 남의 묘소냐 그러면서 소송까지 벌어지는 것이 조선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흥선대원군도 마찬가지여서요.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버지 묘를 쓸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관, 풍수지리 본다는 사람 불러다가 어디 좋은 자리 없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 여기 좋은 자리라고 와요. 여기다 묘를 쓰면 무려 자손 중에서 황제가 두 명이 나오는 장점이 있답니다. 진짜 황제 두 명 나오지요? 고종 황제, 순종 황제 나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대요. 황제 두 명만 나온대요. 그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두 명이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묘를 썼던 자리가 남연군 묘입니다. 실제로 가봤는데 풍수질이 굉장히 좋아요. 산으로 딱 둘러싸 있고 앞으로 쫙 퍼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있었던 그런 일이 있을까봐, 무덤 파헤치는 일이 있을까봐 흥선대원군이 아내를 갖다가 석회, 시멘트 비슷한 걸로 발라놨어요. 그런데 모르고 무덤을 파헤치러 간 겁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무덤을 파헤치는데 석회가 나왔습니다. 도구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파고 있다가 열심히 헤딩만 하다가 날이 밝으면서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야, 저쪽에 웬 코쟁이 새끼가 무덤 파헤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울게 되면서 사실 실패하고 끝났던 사건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근데 끝난 다음에 이 아저씨가 필요 없는 한마디를 해요. 야, 우리가 도구가 없어서 못 팠겠냐. 맘만 먹으면 팬에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일 생기기 전에 빨리 마음 고쳐먹고 우리랑 장사하자라고 한마디 날립니다. 자, 이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줄거리입니다. 자,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러분들이 친구끼리 싸웁니다. 막 열심히 욕이 오가요. 야, 이 망할 놈아. 그러부터 시작해서 XX에 막 하다가 갑자기 어느 녀석이 패드립을 날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분위기 험악해지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서양 애들 이런 일을 벌인다. 어떻게 조상님 묘를 갖다 파헤치고 조상님 시체를 가지고 인질로 잡을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서양 사람들은 무슨 취급을 받는다? 인간 이하 짐승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일을 시켰던 미국 상인들도 오페르트 너무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서양인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던 사건이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1868년에 있었는데요.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배가 온 것이 신미양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왔고요. 줄거리는 똑같습니다. 강화도로 왔고 이번엔 로저스라는 아저씨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재현 형제가 열심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초지진과 그리고 덕진진 같은 곳에서 맞서 싸웠고 그리고 이때 다 털어가서 털어갈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전리품으로 깃발 하나 정도 가져갑니다. 장군을 의미하는 숫자가 써있는 깃발 하나 챙겨갑니다. 미국 애들이 다른 애들이랑 전쟁한 다음에 이런 전리품들 많이 챙겨가요. 그래서 장군 깃발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깃발을 우리가 이거 이겨서 뺏었다라고 기념으로 가져간 다음에 자기네 군사박물관, 사관학교 박물관에다가 전시해놨었습니다. 사진으로 있어요, 여러분들. 앞 페이지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신미양회도 마찬가지로 끝났고 조선은 이제 그래, 우리는 얼마든지 얘들이 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는 척화비, 평화를 배척하는 비서까지 세우면서 더욱더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강화하는 게 줄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줄거리 역시 여러분들 책에서 보시면은 그냥 마무리가 될 텐데요. 이제 이거 구분하는 것들, 요령들 잠깐 봅시다. 자, 순서는 웬만해서 헷갈리기 힘들어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순서 웬만해서 헷갈리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외우면 되겠니? 병인양요, 신미양요 순서는? 그렇지, 다들 웃고 있으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병신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냥 병신으로 외우면 됩니다. 순서 웬만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웬만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 안 헷갈릴까? 친절하게도 신미양요 때 미국이 왔어요. 이것도 웬만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경. 이것도 헷갈리기 힘들죠. 왜? 병인양요 배경이 병인박해니까. 세트니까 웬만하면 힘듭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 영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것도 웬만하면 안 헷갈립니다. 자, 이러면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즘엔 제독 가지고 장난치진 않아요. 예전에 문제 나왔지만 제독 가지고 장난치진 않습니다. 제독 혹시나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냥 로즈, 로저스, 어느 게 더 미국스러운가 프랑스스러운가, 그거 가지고 감으로 찾으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문제가 얘입니다. 조선 장수들. 나름대로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서도 가끔 가다 물어보는데 사실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웠어요. 병신 양어라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병인 양요 양원수, 그래서 신미양요 어제연이라고 외웠는데 그 머릿속에 이런 걸 하나 그렸어요. 최대한 병신 같은 물고기. 물고기에다 손발을 달아주는 거야. 그럼 되게 병신 같지. 그래서 이제 이런 물고기를 키우는 곳이 있다. 물고기 키운 데가 양어장이죠. 그래서 이제 병신 양어라고 해서 외워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사실 한성근 아저씨는 제끼셔도 돼요. 이 둘로 외워서 어떻게든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장소는 주로 산성이고요. 주로 진이에요. 이건 뭐 따로 외우시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외규장각 위계 약탈, 그리고 장군 숫자 깃발. 외규장각 위계에겐 다음 시간에 좀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좀 사연이 깁니다. 어쨌든 둘 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2010년대에 와서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이 장군 숫자 깃발은 낚이는 것만 조심하세요. 자, 이게 우두머리 숫자입니다. 우두머리 숫자인데 이게 혹시 양원수 장군의 숫자 깃발 아닐까라고 낚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군 숫자 깃발이 신미양요 때 빼앗겼던 거고요. 외규장각 의계, 이거는 프랑스한테 병인양요 때 뺏겼던 겁니다. 프랑스 애들이 자기들이 들고 갔는데 사실 자기들도 들고 간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1900년대 중반에 1960년대 넘어갈 때 프랑스에 유학 갔던 한 우리나라 학자가 프랑스 박물관 도서관 쪽에서 창고에서 이 외규장각 의계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야, 우리 문화재 니네가 갖고 있으니까 돌려달라고, 약탈해 간 거니까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근데 얘들이 안 돌려줍니다. 자,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는데요.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주요 박물관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들은 거의 다 약탈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집트 미이라에 관심이 많다. 가장 상태가 좋은 미이라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게? 이집트 가시면 안 되고 대형 박물관으로 가야 됩니다. 영국 애들이 싹 털어와서 거기다 전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돌려줘요. 왜? 우리 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 돌려주면 나머지 애들 다 돌려줘야 됩니다. 걔네 박물관 망해요. 그래서 안 돌려줍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우리나라 고속철도 공사라는데 그때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이 서로 경쟁이 붙습니다. 그 경쟁 붙었을 때 프랑스 대통령이 하나 제시를 해요. 야, 니네가 고속철도를 갖다 우리나라 거 떼제베라고 해요. 프랑스 고속철도를 쓰면은 우리가 이거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프랑스 고속철도가 선정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탈 수 있는 KTX는 프랑스제입니다. 기술이. 그랬는데 돌려주 태놓고도 또 안 돌려줍니다. 뭐 우리는 주고 싶은데 박물관 직원이 이거 내줄 수 없다고 안 내놓는다라는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면서 안 돌려주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2010년 넘어서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입니다. 영구 임대라는 형식으로 반환을 합니다. 이거는 돌려준 것도 아니고 안 돌려준 것도 아니에요. 줬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사실상 돌려준 거긴 한데 우리는 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딴 애들 못 주겠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영원히 빌려준다라는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박물관에 보존돼 있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사진이 떡히는 실려 있는 것이 이거기도 하지요. 그래서 위쪽에 외규장각 의계,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던 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영조 때 만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신미양요 당시 미군한테 약탈당했던 어재연 장군 이빨도 보실 수가 있겠죠. 흑백으로 있는 사진은 그 당시 찍은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 작은 거는 요즘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약간 화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깃발 자체 굉장히 큽니다. 장군이 이제 여기 지휘부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군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장군 깃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척화비 보시면은요, 내용, 서양호랑 케이가 침범하였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글이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하죠. 서양을 바다를 건너온 오랑캐다라는 의미로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이 침범, 비전 즉 싸우지 않는 것은 즉 화주,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요. 그리고 화매국,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고 써있는 것이 척화비이기도 합니다. 자, 원래 왜 종이 안 치지? 아, 칠 때가 됐구나. 시계가 좀 빨랐구나.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병인양요, 신미양요까지 여러분들 구분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